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디센트럴랜드 오늘 경매 입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경매가 제가 하나를 선택을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찍으려고 지금 동영상을 오픈하고 있는데요. 찍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기다렸어요. 지금까지 이거 경매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필지 하나를 제가 하나 샀어요, 오늘. 이 위치에 샀는데, 5분 전에 획득해서 지금, 제가 얼마에 하나를 샀다는 거죠. 한 필지를 6,900 정도 만화에 샀어요. 6,900이면 지금 현재 만화 가격이 얼마, 65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기를 한번 해보면, 6,900에서 샀으니까 곱하기 65 하면 제가 44만 8,500원 주고 제가 디센트럴랜드에서 내 땅을 하나 샀어요. 내 땅이라고 하는 것은 10제곱미터 곱하기 10제곱미터니까 100제곱미터고 그게 이제 평수로 따지면 30평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 위치가 이 위치에 있어요. 여기 제가 있는 땅인데 볼게요. 경매 위치에서 보면 위치에 샀어요. 대충 이 정도쯤 되나? 하여튼 이 정도쯤 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위치는 어디냐면 디센트럴랜드에서 맨 위에 있는 지역이고 이 지역에는 어떤 지역이냐면 베가시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래곤 아니 디센트럴랜드 유니버시티 대학교가 있고 여기가 드래곤시티가 뭐냐면 그거요. 그냥 홍두인가? 아니면 그 다음에 카드 게임, 뭐, 이런 게임 하는 거 이제, 갬블링 같은 거 하는 거, 그 지역이고요. 여기는 뭐 아시겠지만, 유니버시티고, 그다음에 이 지역이, 디스트릭트 하고, 아세리안 프로젝트라고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떤 지역인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지역인지. 이게 들어갔구나. DCL 프라자라는 곳이 있거든요. DCL 프라자 닷컴. 여기에 디센트럴랜드에 대해서 랜드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그 이걸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땅의 위치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랜드가 있고 디스트릭트 이게 이제 토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것인데 물론 이게 한글로 다 번역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제가 이제 영어 발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서리아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보시면 어떤 땅이냐면 제가 산 땅은 뭐 사이버 펑크 지역인데 눌러 보시면 이제 이 지역이 사이버 펑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떤 상업 시설이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에테리아 해서 사이버펑 그 지구 디스트릭트 지구 크기 만개 정도 있어요. 우리 필지가 제가 산게한 필지인데 그게 만개 들어가 있는 집단적인 지구인데 거기는 뭐냐면 시티는 디센트랜드의 방문객과 거주자를 위한 주요 명소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메타버스의 가장 큰 사이버펑크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나이트클럽, 주거, 토너먼트, 게임 및 기타 활동을 모두 미래지향적인 뭐 이런 것들로 꾸며질 건데, 상세한 뭐 구역 계획을 보시면 얘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수 있는 거죠. 더 상세하게 볼수 있는 거고, 뭐 여기까지 볼건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있는 곳이 또한 군데가 어디야? 베가시티였잖아요. 베가시티. 라스 베가시티인데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이제 보면 디지털 뭐 디센트랜드의 도박 라스베가스 스트리트 에뮬레이트 하는 스타일로 설계된 호텔
카지노, 쇼핑, 콘서트, 공연장, 나이트클럽 뭐 이런 게때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아주 괜찮죠. 그 위치에 제가 땅을 하나 산 거예요. 땅을 한개산 거고요. 제가 이 땅을 선택을 하게 된게 뭐냐면, 우선 제가 땅을 하나 사서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제 팔려고 사는 거잖아요, 솔직히.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지? 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내 땅인가?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이렇게 돼 있나? 당신의 토지 맞네. 이게 내 땅이야. 내 땅이 땅내 표시가 되잖아. 내 땅. 내가 돈 주고 샀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건물 지어서 올려서 테스트해 볼수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떤 걸 지을 거냐면, 지금 아직 프로그램 실력과 그다음 3D 모델링 실력이 안 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걸 지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한 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복도방? 아니, 복도방이란다. 뭐냐면, 땅을 대신 판매해주는 그런 걸,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게임 같은 걸할수 있는 오락실을 한번 개설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락할 때마다 뭐 만화 가격 얼마씩 제가 받고 이제 오락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 실력을 갖춰서 이제 그걸 서비스해 주는 거죠. 이제 그걸 하려고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이 땅을 사게 된게 어떤 거냐면, 이번에 이제 땅을 한 게, 처음에 한게한 9천 필지 정도 돼요. 9천 개. 이 픽셀 하나가 한 필지인데, 영어로 하면 파셀인데, 이게 9천 파셀, 9031 파셀을 이번 제2 경매에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가격부터? 20만 만화부터 시간당 조금씩 조금씩 디스카운트 되면서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다? 6,900까지 내려온 거예요. 저는 이제 6,900대 더 내려갈 때까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사람들이 사는 타임이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쪽에 있는 이 땅을 살려고 했는데, 찰나에 그 땅들이 다 팔린 거예요. 지금 이 시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눈치를 보고 있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땅 가격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게 한 1000, 2000 정도 남았었는데, 1500 정도 남았었는데, 1500부터 이 팔려 나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팔려 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부터 긴장한 거죠. 그래가지고 6900대 내가 좋아하는 애를 딱 찍었는데 사람 별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유튜브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유튜브를 보고 한게한 10분짜리 보고 다시 와서 내 땅을 확인했는데 그게 팔린 거예요. 그것도 삽시간에. 그러면서 1300 정도 있던 게 갑자기 디스카운트 되면서 지금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1300개에서 500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800개가 그냥 삽시간에 팔린 거예요. 그래도 부랴부랴 저도 이거 잡고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이거 찍으면 매수를 할수 있거든요. 이 보시면 지금 이쪽 지역은 다 팔린 거예요, 이제. 여기 한 제가 처음에 봤을 때한 100개 정도 있었거든요. 100개? 120개 정도 있었는데 그게 다 팔렸어요, 삽시간에. 왜냐면 제가 좋다고 했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 여기 보시면 이 지역이 좋은 지역이 왜냐면 여기 세계에 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신도시? 여기는 뭐 오락 그러니까 그런 게임 같은 거할수 있지. 여기는 대학교가 있지. 그다음에 여기에는 뭐예요? 용의 제국에서 아테리언 프로젝트에서 여기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밑에 있는 큰 블록들은 어느 블록이냐면 거의 중국계 애들이 그 만드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드래곤이라고 붙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중국계예요. 드래곤 붙어 있죠. 드래곤 킹덤. 중국 애들이 이 땅을 사서 뭔가를 건설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은 뭐냐면, 이 지역도 드래곤이죠. 드래곤이 붙어 있는 지역은 다 중국계 애들이에요. 중국계 애들이 점령한 곳이고 중국 애들이 이제 서비스할 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디지털 랜드가 뭐 디지털에서도 뭐 현실 세계와 같지 않지만 우리는 뭐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세계 그 택지 지구가 있는 곳에 이쪽에서 이제 구입을 결정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 색깔이 지금 자기 땅을 팔려고 내놓은 땅들이고, 이 색깔들 좀 크게 확대할게요. 이 색깔들이 지금 누가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37,500 만화로 지금 이게 이제 경매에 나온 것들이 밝은 색깔이 지금 여기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인기가 없는 지역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물론 디센트럴랜드가 그 가상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서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걸어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땅을 살때 보면 중심가에 가까울수록 땅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심가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땅이 이미 다 팔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안 팔린 이 572개를 보시면 다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런 지역들.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 여기 남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택지지구 근처에 있는 애들은 빨리 없어지지만 택지지구하고 먼 지역에 있는 지금 팔리지 않는 경매에 나온 땅들은 이게 많이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별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지역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지역들은 1차 경매에서 다 사가서 이미 땅들이 없어요. 이미 땅들이 없어서 부랴부랴 제가 산 곳이 이제 메뉴 쪽, 이 지역을 산 거죠. 이 지역을 산 거죠. 원래는 여기 좀 베가스 시티에서 가까운 지역을 사고 싶었는데 아 이건 놓쳤어요. 제가 10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부랴부랴 해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매수를 하느냐 하면, 이쪽으로 바로 갈게요. 네. 이 지역이 지금 남아있는 땅들인데, 이 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땅밖에 안 남았는지, 572개죠. 필지가. 삽시간에 팔렸어요. 이것도. 이제 몇개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472. 빨리 팔리고 있어요. 이 지역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 좀 올라갈게요. 이걸 클릭을 하면, 돼요. 여러 개도 살수 있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매수를 거는 거죠. 매수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땅을 사는데, 내 돈이 지금 1,500 정도 만화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충분을 하니까 내가 못 사는 거죠. 이렇게. 경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면 돼요. 근데 처음에 샀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메타 마스크 지갑을 쓰는데 얘가 처음에 샀는데 실패를 해서 다시 또 시도하니까 두 번째 하니까 되더라고요. 왜 실패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는 샀다는 거죠. 내 거. 내 좌표. 2,148. 이게 XY 좌표. 내 좌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이게 내 땅. 이제 나도 가상 공간에 땅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제가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6,900에 샀는데 지금 판매되는 있는 가격, 이게 지금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에서 지금 최소 가격, 가장 저렴한 가격이 얼마냐면 8,199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쁜 가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디센트럴랜드가 먹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사기가 아닌 이상은 저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여기 8,199 제일 싼 곳의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런 곳이에요. 이런 거. 제가 있는 곳에 두둥 한번 조사를 했거든요. 지금 이게 나왔는 경매 가격들인데 지금 팔고 있는 가격이에요. 14,000. 그러니까 우리 쪽 지구, 내가 있는 이 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땅은 14,000 정도 이해밖에 없어요. 거의 기본이 3만 정도예요. 3만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게 사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이 효과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만약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땅에 가장 기본적으로 판매하는 가격이 3만 만화 정도 돼요. 그러면 저는 6,900에 샀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5배는 먹고 들어간 거죠. 지금 들어온 거죠. 더 많은 땅의 진리가 있잖아요. 땅을 살때 아주 적은 가격에 되도록이면 싸게 사라. 그래서 사람들이 경매를 통해서 같은 가격이면 경매를 통해서 싸게 사는 거잖아요. 왜냐면 부동산의 성공 요건은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무조건 싸게 사는 거예요. 물론 나쁜 것을 싸게 사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되도록이면 남들보다 싸게 사는 거야. 물론 그걸 나도 그건 안다. 그렇지만 그게 쉽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싸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6,900에 이걸 지금 사게 됐네요. 아, 기뻐요. 왜냐면 손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땅 가격은 손해볼 수 있는 가장 리스크는 이걸 만든 회사가 파산하거나 이걸 만든 회사가 아니면 먹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빼놓고는 이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450개 남았고 가격은 6,800. 100만 원 아낀다고 좋은 땅 뺏길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땅이 120개가 있는데 지금 다 사갔어요, 사람들이. 이걸 내가 더 저렴한 가격에 살려고 안 샀으면 나는 이 땅을 보유하지 못했어요. 지금 다 팔렸어요. 여기 이 지역에 아까 120개 필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봤을 때 남아있던 필지가 120개인데 다 팔렸어요. 제가 만약 이 가격을 더 낮은 가격에 하기 위해서 만약 더 기다렸다면 저는 이 땅을 사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땅을 산다? 아마 이런 땅들. 드래곤랜드. 여기 이 지역이 이제 중국계 애들이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그다음 이 지역 남아있는 땅이 이 땅이에요.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업무지역, 그러니까 어떤 그 큰 지구들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 여기 남아있는 것들, 지금 여기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 100만원 아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면 이런 지역밖에 선택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근데 중요한 건 이거 판매하는 가격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뭐 5만 만에 파는 사람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22만. 이거 파는 것도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이런 가격을 어떠한 가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건 집을 짓고 멋지게 지어서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팔려고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를 팔면 지금 뭐 팔 수 있는 가격이 뭐 3만 만화 뭐 이런 이 정도 가격인데 만약 제가 거기 위에다가 좀 남들이 그 사고 싶을 만한 어떤 사업체를 만드는 거죠.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게임을 할 수 있는 거. 앉아서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앉으면 게임함이 나오고 거기에 갤럭시라든가 최신 게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프로그램 실력을 키워서 거기에 오락실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그걸 지을 거예요. 뭐야? 복도방 말고 그게 뭐 공인중개사를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 세계에서는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지 않더라도 내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죠. 나한테 당신이 사고 싶은 팔고 싶은 땅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 팔아주겠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팔아주면 만화를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 사람한테 받고 파는 사람한테도 받고 수수료를 받아서 만화를 챙기는 거죠. 그런 사업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파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내 땅을, 내 필지를 좀 더 가격을 값어치 있는 걸 만들어서 팔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남아있는 게 1500 정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만약 근데 내가 자고 일어나서 만약 이 가격대에 하나의 필지가 더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하나 더 있다면 저는 하나 더 살 생각입니다. 내가 자고 일어나서 만약 있다면 지금 450개 정도가 있는데 지금 몇 개 남았는지 볼까요? 390개. 지금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와 같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이시지만 여기에 보면 디센트럴랜드 우리 그 카톡방에 보면 너처럼 지금 사람들 난리 났잖아요. 6,960 정도에 샀다 했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279명이 지금 여기에 있거든요. 279명이 안 보이시겠지만 279명이 지금 여기서 땅 살려고 지금 12시 넘은 이 시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도 잠 자고 땅 살려고 오늘 여기 새벽부터 이제 가격이 내가 사고 싶은 가격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한 7시 반인가? 잤어요. 자고 한 새벽 2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났으면 저는 그냥 끝장날 뻔했어요. 못 살 뻔했어요. 지금 390개 남았는데. 근데 아내가 내 방문을 열어놓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시 반인가 깼어요. 그냥 와이프 때문에. 좀 속으로는 좀 짜증났었거든요. 아니 뭐 테레비 보는데 왜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방을 문을 열어서
10시 반에 사람을 깨우는 게 짜증났는데, 와이프 아니었으면 제가 2시 반에 제 시간을 맞춰놨었거든요. 와이프 아니었으면 제가 못살 뻔했어요. 좋은 땅을. 지금 12시인데도 지금 남아있는 땅이 390개밖에 안 돼요. 저도 샀다고 지금 얘기 좀 해야 될것 같아요. 6,900 정도에 샀다고. 지금 누가 지금 큰일 났네요. 어떤 사람이 이더를 메타마스크에는 이더만 입금이 되는데 이제 이 디센트랄랜드에서 이더 교환하는 곳이 있는데 그분이 모른다 봐요. 여기 보면 메타마스크를 띄우고 이분이 지금 땅을 사야 되는데. 아, 입금하고? 네? 디센트럴랜드에 교환하는 곳이 있다. 교환할 수 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보면 이분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이더스케 아니 뭐야 이게 뭐더라? 메타마스크에 이더를 입금하고 이제 디센트럴랜드에 보면 이거 누르면 오른쪽 상단 클릭. 거기에 이더를 내가 알려 줘야 돼. 지금 얼마나 지금 몇개안 남아서 얼마나 초조할 거예요. 살수 있다. 있다. 내가 이 기분 알지? 아까 나도 예. 지센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지에서 이더 만화 교환 가능 가능하다. 이제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직접 이제 이게 부딪혀 봐야 돼요. 처음에 살려고 막 들어왔는데 나도 아까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은 뭐냐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메타마스크로 이제 여기 보시면 메타마스크로 그걸 전송할 수 있죠. 이더를 전송할 수 있어요. 왜냐면 디센트랜드가 그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지금 런칭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체 메인넷이 없어요. 그래서 이더를 입금받아서 자기 여기 보면 이제 이더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입금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제 만화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만화로 바꾼다? 여기 디센트랜드에서 보면 이 아이콘 빨간 아이콘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 여기서 도사 있잖아요. 이게 만화를 뭐 사는 거 그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이걸 빼내는 걸 어떻게 빼내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네. 이거 이제 남아있는 이돈 빼내야 되는데. 더사밖에 없네. 아, 이전이면. 아, 이걸 이전할 수 있네. 인데, 만화를.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게 좀 누르면 이게 그냥 들어오도록 좀 만들어줘. 왜 너희들은 자꾸, 왜 우리가 이걸 치도록 만드는 거야. 어? 그리고 이것도 잘못 치면 수수료, 계산도 우리가 해야 돼요. 수수료 계산 안 되면 제출도 안 돼. 아, 이거 이전하는 것도 다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이제 경매할 때 엄청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자, 이제 땅을 보면서 더 생각해 보죠. 제가 이 땅을 고른 이유가, 이제 골랐죠? 아, 이분이 지금 제대로 지금 사고 있는지 걱정되네요. 잠 보죠. 278. 6천, 아, 됐다. 됐고, 이제 이 땅을 산 이유가 이제 그거죠. 이제 원래 땅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땅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저도 집 사고 그다음에 뭐 옛날에 그거 많이 했다고요. 집 사고 그다음 못 떴어요. 경매도 해봤고, 물론 경매를 실제로 산건 아무것도 없지만, 경매 가서 하면 맨날 떨어져서 포기했지만, 그다음에 즉 헐값으로, 아니 저가에 나온 뭐 어떤 거라더라, 그 뭐더라? 아,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집 있잖아요. 상업용,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상가 말고 자는 곳, 사람들이 자고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 같은 거 거리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런 거할 때도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그 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은 땅 자체만 가지고는 안 되고, 땅 위에 어떤 게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는 프로그래머잖아요. 그럼 이제 거구를 이제 멋지게 할수 있는 거죠. 멋지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내 땅에서 있는 내 건물을 살면, 내 건물에서는 만화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야. 즉, 어떤 거냐? 뭐 공인중개사 하면 내가 대리해주면 거기 만화 같은 것들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수익이 창출된다든가, 아니면 뭐 오락기를 내가 설치해놓고 그 오락을 하면 푼돈이지만 한 500원? 만화로 하면 뭐 얼마 만화 받고 이제 오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조금씩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가격을 이제 두배 정도 더 높게, 세 배, 팔 가격에 다른 사람들이 땅을 파는 그 가격보다 더 높게 하는 거죠. 야, 이거 봤어? 야, 이거 누군지 몰라도 1, 2, 3이라는 땅을 샀네? 야, 죄송합니다. 야, 와, 깬다. 이런 애다 있네. 얘, 뭐 돈이 남아 도는 거야? 1, 2, 3 이렇게 사게? 야, 얘 누구야? 우와, 야, 너 진짜 깬다. 야, 그냥 이렇게 사지 왜 이런 식으로 사?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오씨, 너 누구니 진짜? 돈 남아 도는구나 너. 어? 너 돈이 남아 돌아. 467? 467, 한 명이네. 5BB77, 5DD77. 와, 이런 만행을, 야, 오, 화이팅! 아, 진짜 멋진 놈 봤네, 멋진 놈 봤어, 진짜. 와,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진짜. 남들은 이게 직사각형, 정사각형 사는데, 얘는 그냥 1, 2, 3이란 땅을 그냥 새겨버렸어. 이야, 멋진 놈이네, 진짜. 야, 씨, 브라보, 브라보. 네가 진짜 최고다. 형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네가 최고네. 저런 장난을 할수 있는 애가 보니까 참 유머러스 하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이 가장 돈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했고, 가장 좋은 지역은 이 지역이죠, 솔직히. 이 지역. 근데 이 지역은 애초부터 땅이 이미 다 팔렸어요, 이 지역은. 이 중심 지역. 여기가 얼마 좋은 땅이겠어요, 솔직히. 한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얘들 얼마에 팔고 있는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 16,000, 28,000, 16,000. 뭐 그렇게 비싼 게 아니네. 31,000, 18,000. 그래도 18,000. 그래도 난두배 정도 벌었네. 싸게 파는 애들은 싸게 판다니까요. 그래도 안 팔리는 거 보면, 아, 이게 도로예요. 이게 도로. 이 색깔 아시죠? 이게 도로. 이게 도로들이야.
그럼 여기가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겠죠, 여기가. 여기가. 설마 여기를 지그들이 그냥, 응? 도로를 안 만들어 주겠어요? 자, 이게 도로겠죠, 이게. 예, 이렇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도로. 맞죠?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안 그러면, 맹지가 되잖아요, 맹지가. 맹지가 아시죠, 맹지. 도로가 없는 곳, 떨어져 있는 곳. 현실 세계에서 도로가 없는 이 땅들은 맹지잖아요. 여기는 이제 도로가 인접한 땅들이고, 그래서 맹지에 있는 땅들은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헐값에 팔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디센트럴랜드는 이건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뭐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그런 건 크게 뭐 개념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 땅에, 오락실 아니면 공인중개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코딩할 수 있는 실력, 그 다음에 이제 그걸 3D 모델링 할수 있는 사람과 연결을 해서 제가 3D 모델링 같은 것은 제가 못하니까 이제 누구하고 조인트해서 저는 프로그램 짜고 그 사람과 같이 해서 오락실을 뭐 개설하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하든지 그걸 좀 해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 땅을 어쨌든 좀 가격을 비싸게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략은 단시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 시간을 들여서 제가 더 열심히 프로그램 실력을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디센트럴랜드에서 여기서 망하지 않는 한, 망한다면 내 돈은 날아갈 겁니다. 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땅을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팔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좋은 곳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기쁨, 45만 원 주고, 남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이라고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45만 원 주고 땅을 하나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0분 지났네요. 오늘 밤샐 줄 알았는데, 의외로 빨리 끝났네요. 아, 자, 이게 끝났으니까, 오늘도 멋진 밤, 아니, 멋진 꿈 꾸시고, 좋은 꿈 꾸시고, 다음에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어떻게 코딩하는지, 디센트럴랜드에서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그걸 저도 열심히 저도 시간이 없어요.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돈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지만 쪼개고 쪼개서 더 좋은 여러분들도 같은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